운전을 시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쾌 상쾌 통쾌한 남자 운전 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몇몇 분들이 수동차를 한번 몰아보고 싶은데 가솔린 수동차 어떻게 운전을 하나요? 이런 댓글들을 달아주신 분들 몇몇 계십니다. 제가 수동차 운전 강의 영상을 만들어 드린다 했는데 좀 많이 늦어졌어요. 그분들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은 수동차를 처음 운전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한 영상이니까 수동차 당신보다 잘해 많이 계세요. 저보다 잘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괜히 영상 지루하기만 하고 재미도 없어요. 뭐 힐앤토 레브매치 이런 거는 가리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잘못 가리키면 오히려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건 다 배제하고 기본적인 수동차 뭐 한 열심히 영상 보고 공부하셔가지고 한 2, 3년 운전하시면 그때부터 힐앤토도 배우시고 레브매칭도 배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수동차를 왜 보는지 알아야 돼요. 자, 수동차에도 장단점이 있겠죠. 오토매틱에 또 장점, 단점이 있는 거고. 나는 수동차의 장점 다 필요 없어. 그냥 편한 게 좋아. 오토를 모신다라고 생각하시면 굳이 이 영상 보실 필요 없고요. 나는 그래도 한 번이라도 수동차의 장점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 라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 보시고 배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동차의 장점부터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수동차의 장점은 동일 차종 기준으로 한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까지 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토미션이라는 자체가 워낙 고가예요. 컴퓨터 시스템으로 기어 변속이 되기 때문에 그 장치가 비싼 겁니다. 그래서 동일 등급으로 차값을 계산해 봤을 때 150에서 250만원 정도 저렴하다라는 거. 두 번째는 미션 오일 주기도 길고 그리고 미션이라는 게 고장이 날 수가 있어요. 고장이 났을 때 교체 비용이 싸다는 겁니다. 방금 앞에서 얘기했지만 미션 값이 뭐 200에서 250만 원 하잖아요. 그게 통째로 다 갈아야 돼요. 고장 나면. 근데 수동차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수동차는 미션이 고장 나면 갈아봐야 한 20만 원, 25만 원 정도인데 오토매틱은 거의 뭐 200만 원 가량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급발진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컴퓨터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급발진이 없고 급가속의 위험이 없습니다. 우리 뉴스 이런 거 보면 실수로 엑셀 밟아서 웅 갱년 소리 내면서 벽을 쳐박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1단 놓고 우리 출발할 때 엑셀 브레이크 헷갈렸다고 1단 놓고 엑셀 붕 밟아도 또 시동 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급가속의 위험이 없는 거예요. 오토매틱은 그냥 밟으면 그냥 나가버리니까. 자, 네 번째는 동일 차종일 경우 힘이 좋고 스타트가 빠릅니다. 오토매틱이 빠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초보자분들은 서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느린 존재로 생각하는데 수동차를 운전을 연습을 많이 하면 오토차보다 스타트가 훨씬 빠릅니다. 동일 차종으로 봤을 때. 다섯 번째는 연비가 좀 더 높다. 동일 차종 기준입니다. 요즘에는 워낙 오토도 잘 만들어서 연비가 뭐 별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약간은 한 1리터에서 2리터 정도는 아낍니다. 그렇게 아낄 수 있다라는 거. 여섯 번째, 속도에 맞게 기어 변속을 하고 그 다음에 RPM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기 때문에 운전의 재미를 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토매틱을 모르는 사람들은 운전의 재미보다는 거의 편리함을 위해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고 이 수동을 모시는 분들은 이 스틱을 조정하면서 운전의 재미를 좀 더 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낚시할 때 손맛이라 그러죠? 이 기어 변속하는 것도 손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전의 재미를 한번 느껴보고 싶으시면 수동을 한번 배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곱 번째, 운전 자세가 항상 발라요. 뭐냐면 오토매틱 하시는 분들은 가끔 보면 이 왼발이 불편하다고 가끔 이렇게 대시보드에 올리거나 이 의자에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올리고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지고 브레이크 엑셀만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하지만 수동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전자세, 올바른 운전 자세를 가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수동을 하시는 분들은 척추가 이렇게 뒤틀어지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오토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막 이렇게도 운전하고 막 이러시니까 기본적으로 척추도 뒤틀리고 많이 그럽니다. 뭐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수동차는 항상 운전 자세가 바르다는 거. 그리고 여덟 번째, 적극적인 엔진 브레이크. 우리가 오토라고 엔진 브레이크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되는데 오토는 레드존까지만 엔진 브레이크를 안 넘게 사용하지만
수동은 내 마음대로 RPM을 조정하면서 엔진 브레이크 쓰기 때문에 좀 더 활용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엔진 브레이크 사용할 때. 예, 그래서 좀 더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오토매틱으로 엔진 브레이크 쓰는 거랑 수동차로 엔진 브레이크 쓰는 느낌은 다릅니다. 예, 제가 타봐도요. 그래서 좀 더 블랙 아이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1차 사고가 나면 의식을 잃거나 뭐 아니면 차가 갑자기 속도 줄겠죠. 부딪히면 줄었을 때 이 수동차는 시동이 꺼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클러치 안 밟아주면 꺼지잖아요. 오토는 그냥 뒤에 있기 때문에 차가 움직여요. 그래서 실수로 엑셀을 밟거나 이랬을 때 수동차는 시동이 꺼져가지고 2차 사고가 방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기어가 물리고 시동 꺼져버리면 차가 움직이지 않거든요. 오토는 뒤에 놓고 있기 때문에 계속 차가 굴러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차 사고 예방에 효과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수동이 뭐 단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단점. 운전의 피로도가 높아요. 뭐 특히 차가 막히고 이러면 기어 변속 해야 되죠. 왼발 계속 써야 됩니다. 예. 그리고 경사로 같은데 뒷차가 바짝 붙어 있으면 두려움이 있어요. 요즘 뭐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가 있어가지고 좀 더 덜하긴 한데 어쨌든 신경 써요. 그러니까 예민해지니까 긴장하고 이러니까 피로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초보 때는 수동차라고 붙이시고 초보 운전 시동 꺼짐 주의해가지고 스티커 붙이시고 운전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게 첫 번째 단점이고, 두 번째는 운전이 어려워요. 그죠? 처음에. 이게 익숙해지려면, 저도 수동차를 처음 배웠을 때 익숙해지는데 한 정확하게 한 8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하루에 뭐 1시간 이상씩 운전을 했을 경우 8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부드럽게 차를 뭐 처음에 타면 막 덜컥거리고 친구들 뭐 아니면 가족분들 탄다고 했을 때 안 탄다 그럴 거예요. 거의 울컥울컥 거리니까 멀미도 나고. 그게 두 번째 단점입니다. 세 번째는 중고차로 팔 경우 이 대우를 못 받아요. 왜요? 수동차를 찾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직거래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 직거래로 팔고 사고를 해야지 이거를 뭐 딜러한테 판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못 받고 또 산다고 했을 때도 비싸게 살 수밖에 없고, 요즘 뭐 스파크 동호회도 있고 모닝 동호회도 있고 동호회들이 많아요. 그죠? 거기 들어가시면 직거래로 많이 올라옵니다. 직거래로 사고 팔고 가셔야 된다는 거 좀 힘들어요. 그래서 많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옵션의 제한을 받아요. 이 풀옵션이 잘 없어요. 뭐 물론 스파크는 그나마 옵션이 있는데 옵션이 없는 경우가 수동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옵션의 제한을 받아요. 내가 이 옵션을 넣고 싶은데 수동을 못 넣는 거예요. 그런 단점들이 좀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다섯 번째는 이제 여자친구가 있으신 분들은 여자친구의 손을 못 잡습니다. 왜냐면 이거 기어 넣기 바쁘기 때문에 손을 잡고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딴짓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손을 항상 바르게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다섯 가지 단점을 빼고 수동차의 장점 아홉 가지를 한번 누려보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수동차를 한번 배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수동차 하는 거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왼쪽에 보이는 게 요게 클러치입니다. 클러치는요, 동력을 연결하거나 끊어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어 변속을 할 때도 동력을 끊어서 기어 변속을 해야 됩니다. 물론 RPM을 정확하게 기어에 비에 맞게끔만 맞춰주신다면 클러치를 밟지 않고도 기어 변속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초보들은 절대 하시면 기어 다 망가지고 미션 다 내려앉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노클러치 기어 변속을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클러치의 기능 네 가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클러치는 첫 번째 동력을 끊거나 동력을 연결해 주는 장치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클러치를 밟고 이제 기어 변속을 하죠. 기어 변속을 합니다. 그렇게 기어 변속을 해주는 장치입니다. 세 번째는 미세한 속도 조절. 우리가 반클러치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클러치를 밟고 떼면, 클러치를 밟으면 동력이 끊어지고 클러치를 연결해주면 동력 연결되면 차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미세한 속도 조절한다는 얘기입니다. 가끔 이제 클러치가 브레이크인 줄 알고 클러치로 밟고 멈추는 거 아닌가요?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클러치는 차를 멈추게 하는 게 아닙니다.
동력만 끊어주는 거고요. 우리 축구공을 탁 굴렸을 때 굴러가죠. 근데 동력이 점점 떨어지면 축구공이 어떻게 되죠? 멈추죠. 왜?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마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멈추는 거지. 클러치가 뭐를 바퀴를 눌러가지고 멈추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시동을 꺼지는 걸 방지하거나 시동을 걸 때 쓰는 게 클러치입니다. 그래서 클러치 네 가지 기능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차를 출발시키는 거죠. 차를 출발시킬 때 일반적으로 클러치를 밟고 1단을 넣었어요. 자, 기어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를 내가 뗄 거예요. 브레이크를 떼면 자, 차가 약간 뒤로 밀리는데 경사로기 때문에 밀리는 거예요. 자, 밀리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놀랄 필요도 없습니다. 약간 언덕이면 당연히 축구공은 뒤로 굴러가게 돼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클러치를 조금씩 들면 자, 밀리다가 자, 차가 이렇게 앞으로 갑니다. 자, 가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미세한 속도 조절. 자, 클러치를 다 떼면 속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는 게 몇 킬로까지 올라가나 보세요. 자, 5킬로 정도 되네요. 그죠? 여기서 이게 크리프 현상이에요. 6킬로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죠? 여기서 내가 클러치를 밟아 보겠습니다. 자, 클러치를 밟아서 동력을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속도가 조금 줄죠. 다시 클러치 살짝 듭니다. 동력 연결. 2킬로까지 떨어졌죠? 다시 클러치를 밟습니다. 동력 끊어. 다시 클러치 살 뗍니다. 동력 연결. 이런 식으로 하면 속도가 2km, 3km, 2km, 3km 속도 조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세한 속도 조절입니다. 그래서 클러치로 동력을 끊어서 평지나 경사로에서는 속도 조절을 시킬 수 있는 거고요. 내리막에서는 어떻게 되죠? 동력을 끊으면 축구공이 내리막에서는 떼굴떼굴 더 빠르게 굴러가죠. 차가 더 빨라져요. 줄이는 게 아니라 올려버리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 클러치는 이런 기능이 있는 거고, 이제 간혹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도대체 수동차는 시동이 왜 꺼집니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차라는 게 무게가 있습니다. 자, 어떤 차들은 뭐 1톤, 어떤 차는 뭐 1.5톤, 어떤 승용차들은 또 뭐 800kg. 네, 차가 무거워요. 차가 무거워요. 자, 차가 무겁게 이 차를 굴려야 되는데, 자, 우선 우리가 그 엔진 행정을 좀 알아야 되네요. 보통 이제 4행정이라고 생각하시면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순으로 되는데 이게 1사이클입니다. 이 1사이클임은 크랭크축, 우리가 이제 축이 있어요. 이제 바퀴를 굴리려면 돌려야 되잖아요. 입력축의 크랭크축이 플라이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돕니다. 이게 1사이클의 두 바퀴 돕니다. 자, 그러면 엔진이 시동을 걸렸습니다. RPM 보이죠? 지금 900rpm이에요. 1분에 엔진이 900번 회전을 하는 겁니다. 자, 돌고 있는 거예요. 자, 돌고 있습니다. 지금 내 클러치를 뗐으니까 이 클러치 디스크랑 이 플라이는 붙어 있는 상태예요. 그죠? 하지만 차는 안 굴러가요. 왜요? 아직 기어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도어 클러치가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바퀴축에는 아직 안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바퀴축에, 출력측에 동력을 넣어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여기서 클러치를 떼면 떼졌어요. 떼졌고 기어를 넣었어요. 그러면 바퀴축에 클러치하고 플라이힐만 연결 안 됐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출발 준비가 된 거예요. 여기서 내가 클러치를 재빨리 탁 붙이면 이 차, 무거운 차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수레를 끈다고 생각해 볼게요. 짐이 가득 실은 수레를. 본인이 수레를 끌 때, 있는 힘을 다해서 재빨리 팍 밀면, 안 밀리죠? 자빠져 잘못하면. 천천히 출발해야 돼요. 수레를 끌 때. 빈 수레야 가능하겠지만, 무거운 수레는 내가, 자, 달리기 한다고, 100m 달리기 한다고, 딱 달렸다가는 앞으로 꼬꾸라집니다. 그렇게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 천천히 밀면서 가속도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상 선수들도 처음에 출발할 때 속도가 느리죠. 가면 속도가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리면서. 그래서 이걸 부드럽게, 이 톱니바퀴가 이 손가락이 물려야 되는데 여긴 돌고 있잖아요, 지금. 출력측 연결되어 있고 돌고 있어요. 여기는 안 돌고 있잖아요. 안 돌고 있는 상태에서 여긴 돌고 있어요, 그죠? 플라이힐은 계속 빠르게 돌고 있어요. 여기서 느린 걸 제대로 탁 붙여줘야 되는데 이거를 너무 들어가면 시동이 꺼지는 거죠. 내가 출발할 때 클러치를 천천히 들어줘야 된다는 거. 그러면 4단, 뭐 3단 이런 것도 천천히 들면 되지 않나요? 물론 되긴 돼요. 하지만 시동 꺼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입력축 기어가 자 100으로 봤을 때 자, 출력축 1단이 100입니다. 그럼 100을 한 바퀴 돌면 얘도 한 바퀴 돌겠죠? 자, 2단은 80으로 볼게요. 얘 한 바퀴 돌 때 한 바퀴 못 돌아요. 그러면 한 바퀴 돌려면 좀 더 돌려줘야 돼요. 자, 4단 기어가 40으로 볼게요. 그럼 얘가 100이면
얘가 한 바퀴 돌려면 두 바퀴 돌고 절반 정도 더 돌아야 됩니다. 그만큼 더 차를 많이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단 같은 경우는 출발이 힘든 거예요. 예. 우리 자전거로 따지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전거를 1단부터 16단 기어인데 16단을 놓고 오르막을 올라간다 생각해보세요. 거의 못 올라갈 거예요. 예. 오르막 올라갈 때 1단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예. 출발은 항상 1단으로, 특히 가솔린차는 전방에 보이는 트럭 같은 경우는 2단 출발이 가능합니다. 짐을 안 실었을 때만. 왜냐하면 짐 무게까지 계산해서 차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2단 출발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출발할 때는 클러치를 천천히 든다라는 거. 그리고 출발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클러치를 먼저 떼서 엑셀을 밟는 클러치 출발. 엑셀을 먼저 밟고 그 다음에 클러치를 떼는 엑셀 출발. 여기 보시면 RPM 보이죠? RPM이 한 2000 정도 가까이 왔죠? 요때 클러치 천천히 들어주시면 돼요. 요게 엑셀 출발이에요. 그래서 뭐 RPM 뭐 2000 넘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쑥 올리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밟고 있다면 자 RPM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들어주는 거죠. 자, 다시 이런 식으로 들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엑셀 출발이고요. 그 다음에 클러치 출발은 이 상태에서 들면서 엑셀 밟으면서 클러치. 다시 클러치 들면서 엑셀 밟으면서 클러치. 요게 클러치 출발입니다. 저는 이제 보통 엑셀 출발을 좋아해요. 지금부터 한번 달리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좌측 한번 키고 엑셀 밟으면서 자 기어 변속 타이밍은 한 2000에서 3000 사이에 예, 하시면 됩니다. 자, 브레이크 발안지고 뭐 시험 볼 때는 클러치 미리 빼면 기어 미리 빼면 감점이지만 실제 운전에서는 이렇게 기어를 빼놓고 이렇게 브레이크로만 운전하시면 됩니다. 빙판길에서는 하시면 안 되고요. 빙판길에서는 엔진 브레이크를 자주 사용해 주시고 지금 뭐 이렇게 위험한 게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미리 기어를 중립 놓고 예, 관성과 달려한 속도로만 이까지 가시면 돼요. 그래서 관성과 내 달려 속도를 어느 정도 내가 가늠할 수 있으면 충분히 중립 상태로 와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운전의 피로도를 줄이는 방법은 기어를 미리 빼시는 거예요. 자, 엑셀 출발 2단 3단 4단 자,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앞에 지금 파란불이죠? 그럼 브레이크 발언지시고, 내가 언제 기어 빼냐면, 이 정도에서 그냥 기어를 빼셔도 돼요. 그래서 중립 상태로, 예. 물론 이제 짐을 많이 쓰는 트럭 같은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엔진 브레이크 적절하게 사용해 주시고요. 예. 지금은 편안하게 보시고요. 하나씩 또, 우회전할 때 기어 변속하는 거 다 알려드릴 테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자 일단 넣고 2단 3단 자 앞에 보시고 파란불 이 정도 속도면 그냥 3단 유지 방금 중립 상태에서 그냥 가다가 기어 바꾸는 거 보셨죠? 네. 중립 상태로 가고 있죠, 그죠?
드디어 미리 뺐습니다. 예. 시험 볼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 감점입니다. 예. 자, 여기 약간 경사로입니다. 예, 경사로도 요즘에는 뭐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되어 있어서 뭐 이렇게 예,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뒤로 좀 밀리면 클러치 약간 더 들어주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엑셀 출발을 하겠습니다. 예. 자, 기어 뺐습니다. 신호 꺼먹었네요. 수동차를 많이 안 몰아보셨나 봅니다. 초보 때는 많이 저렇게 꺼먹어요. 중립. 2단. 3단. 4단. 특별하게 위험한 게 없기 때문에 엔진 브레이크 사용하지 않고 그냥 기어를 뺐습니다. 네, 중립으로. 자, 이렇게 수동차를 타는 걸 잘 보시면 아, 발이 언제 본인이 운전한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 발이 언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네. 그리고 뭐 다리가 너무 피곤하다 그럼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발을 내려놓고 있어도 돼요. 이렇게 저는 많이 합니다. 뒤에 룸미러 보고 위험한 게 없을 경우에만. 그리고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잡고 있다가 출발 이제 신호 바뀌면 내리고 발은 브레이크로 가면 되겠죠. 발하는 거 동작 잘 보십시오. 뭐 레브 매칭하고 뭐 힐렌트 이런 들어가면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운전하기가 수동 배우기 싫어지는 거예요. 예, 이런 거 없이도 예, 충분히 예, 수동을 할 수 있으니까 아, 레브 매칭 못한다 뭐 힐렌트 못한다 수동 안 할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최대한 클러치를 안 쓰시는 게 예, 운전을 다리도 안 아프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오토매틱은 뒤에 놓고 이렇게 주차 브레이크 올리시면 안 됩니다. 중립 넣거나 예, P 모드에 넣고 올리셔야지. 예, P 모드에는 뭐 굳이 올릴 필요 없고요. 예, 가끔 택시 기사님들 보면 P에 넣는 분들 많아요. 예, 그렇게 하시거나 다리가 아프면 아니면 중립 넣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멀리 파란불 바뀌었기 때문에 미리 예,
주차표 내렸습니다. 이제 곧 바뀌어요. 저 멀리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한번 속도를 한번 올려봤습니다. 예, 수동차의 이렇게 재미가 어떤 건지, 예, 스파크로 제가 RPM을 좀 초과해가지고 한번 밟아봤어요. 이런 재미도 있다라는 거. 예, 오토는 좀 이런 느낌 잘 안 나요. 예. 그리고 단점이 갑자기 생각났네요. 단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발바닥이 간지러울 때 있죠? 운전하다 보면. 예. 발을 못 끌기가 힘들어요. 클러치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오토는 끌을 수 있는데, 특히 왼발. 예. 그런 단점이 있네요. 예. 그리고 이제 수동차를 처음 운전하실 때는 항상 수동차 초보 시동 꺼짐 주의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큰 길에서만 연습하십시오. 차 막히는 시간 연습하지 마시고요. 큰 길에서만 연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리막에서는 뭐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발을 내리는 것보다는 브레이크 발을 얹는 게 좋습니다. 여기 지금 내리막이거든요. 네. 오르막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수동차 운전하실 때 클러치 발을 얹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로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클러치를 계속 발에 얹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면 기어가 미션이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려놓고 계시면 안 되고 항상 여기 발판이 있죠. 예, 발판에 올려놓고 계십시오. 비 보는데 다들 신호 위반하네요. 그죠? 저렇게 신호 위반하는 것도 습관적입니다. 동력 끊었습니다. 3단 안전하면 3단이고 속도를 더 줄이면 2단 넣으면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최대한 클러치를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클러치 밟고 와가지고 또 2단 밟고 이러면은 왼발이 아픕니다. 최대한 클러치를 안 쓴다는 거. 마지막으로 우회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동력 끊었습니다. 자, 그래서 2단 이런 식으로 클러치 거의 안 쓰죠. 그죠? 예. 자, 이상으로 수동차 운전 기본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앞으로 수동차 운전하는 거 계속 영상을 하나씩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슈리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